야, 내 차에 뿌리지 마라. 아, 물에다 소스 타는 거야? 매달 하는 의식 같아. 월세 주는 날 월말. 근데 이거 안 한 달 있어? 있죠, 있죠. 그 달은 장사 잘 안 됐어? 소주합니다. 이걸 안 하면 쳐줘해? 어, 혹시 쳐. 아침에 오면 이제 너희가 아우 냄새야 그래서 청소 같이. 나 오늘 여기서 세차하면서 취하는 거 아니냐 냄새? 야, 이거 언제부터 한 거냐? 뭐? 저쪽 가게부터 한 거야? 아니요, 이쪽 가게 넘어와서. 아, 이쪽 가게 넘어와서부터 한 거야? 안녕하세요, 내무현입니다. 제가 곧 출장을 길게 가야 되는데요, 차량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검은 차량을 촬영할 때 이렇게 바둑이가 된 상태가 보일 정도면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오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태의 차량을 방치해두고 출장을 오랫동안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 대구 트리플 쉴드에 디테일링을 하러 왔고요. 그래서 이 편집된 영상이 언제쯤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편집본을 들고 출장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트렁크 EV는 얼룩이 더 심하네요. 이쪽은 신경 써서 워시미트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디테일링에서 집중할 부위는 이 타이어예요. 제가 최근에 타이어를 교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타이어 드레싱이 도포되어 있지 않아요. 뭐 즉 출고하고 나온 타이어 그 상태죠. 드레싱으로 보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지 않음에도 이렇게 오염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비싼 타이어인데 좋은 타이어 드레싱을 발라서 잘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할 카샴푸는 디풀 카샴푸예요. 디테일러 개인마다 향기의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 뭐 평들을 살펴보면 디풀 카샴푸의 향이 굉장히 좋다고 좋은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풀 카샴푸 사용법이 뒤에 적혀있네요. 그래서 살짝 읽어보면 디풀은 알칼리성 제품이 아닌 중성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고농축 제품이고 세정력과 윤활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카샴푸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정력과 윤활력이 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인데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희석비는 폼으로 사용시 1:10까지 사용 가능하고 버킷 사용시 1:40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희석비는 뭐 타 제품에 비해서 꿀리지 않을 정도의 성능은 보여주네요. 지난번 디테일링 때는 셀프 세차장에 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촬영 영상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더니 이번에는 건너편 가게에 취객분들이 제 영상에 또 도움을 안 주고 있네요. 계속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쪽에 계신 여성분 많이 흥에 겨우시네요. 디폴 카샴푸의 향기를 맡아보았는데요, 첫인상은 고급진 남성 향수? 로션? 그런 느낌은 분명히 나네요. 여튼 호불호는 있을만한 향기예요.
비폴 카샴푸를 사용해서 차량 바디를 모두 닦은 후입니다. 비폴 카샴푸의 첫인상은 굉장히 윤활력이 좋아요. 윤활력이 뭐라 그럴까, 약간은 인공적인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그래도 그 수준은 타 카샴푸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며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거품의 질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크리미한 거품은 아니고요,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위를 보았을 때 작고 섬세한 느낌이 아닌 것을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디폴 카샴푸의 큰 장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향기가 굉장히 강렬해요. 워시미트를 사용할 때 향기가 사용자에게 강하게 전달되는 샴푸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디폴 카샴푸는 워시미트를 하는 내내 강렬한 그 향기가 제 코끝을 자극했거든요. 그래서 디폴 카샴푸의 그 향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그러면 이 카샴푸는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휠과 타이어의 주행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워시미트와 카샴푸 희석액을 통해서 휠은 클리닝을 할 거예요. 타이어를 처음 장착했을 때 장착점에서 발라주는 정체불명의 드레싱이 발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불명의 드레싱을 걷어내는 의미도 있고, 공장 출고되었을 때 어떤 오염물들이 계속 쌓여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클리닝 해주는 의미예요. 오늘은 닥터몬스터 프리워시를 통해서 클리닝을 하고 목욕탕 솔로 브러싱을. 디폴 카샴푸로 바디를 닦은 후에 휠 클리닝, 타이어 클리닝, 그리고 뭐 영상 촬영 등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디폴 카샴푸가 마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형태가 맑은 물로 헹궜을 때 잘 지워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닛의 열기를 완벽히 식히고 카샴푸를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오늘 뭐 제가 다른 영상을 촬영하면서 카샴푸가 본닛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긴 했지만 이렇게 자국이 안 남는 카샴푸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약간 아쉬운 대목입니다. 사실 측면 그리고 트렁크 부위에는 저런 자국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추측해 볼 때 디폴 카샴푸는 열기에는 약간 민감한 것 같아요. 이 키드니 그릴에는 루미너스의 아이언 쉴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그란 모양의 비딩이 이쁘게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크롬 부위에 잘 버틸 수 있는 코팅제가 잘 없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첫 세차에 이런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결과예요. 휠에 루미너스 아이언 쉴드를 도포한 곳이거든요. 최근에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물리적인 충격이 상당히 가해졌을 건데 그래도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인 비딩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손에 잘 맞고 편한 것만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영상이나 리뷰에서 약간은 밋밋하고 재미없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라잉 타월은 이 보스 드라잉 타월이에요. 가볍고 물 흡수도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계속 손에 잡히네요. 타이어 클리닝을 모두 마치고 드라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타이어 색감을 보시면 타이어 드레싱을 바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색감을 보여줍니다. 드라잉 후에 다른 프로세스보다 먼저 타이어 드레싱을 해줄 거예요. 그 이유는 타이어 드레싱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랐을 때 바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색감이 좋지 않은 타이어에 타이어 드레싱을 한 번만 도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타이어의 촉촉함을 살려보겠습니다. 제 차 타이어 교체 후 처음 드레싱하는 영광을 얻은 제품은 블루믹스 딥 글로스 드레싱입니다. 이 제품은 초기에 나왔을 때 제가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제가 좋은 기억은 없었어요. 근데 블루믹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 개선을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초창기 때 사용하고 꽤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세대에 와서는 어떤 느낌으로 변했을지 오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역시 타이어 드레싱의 농도가 진하지 않아서 도포되는 편의성은 좋네요. 발랐을 때 바로 색감 차이는 느껴지시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타이어의 쌩얼의 그 색감은 정말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양을 도포했고요. 다른 디테일링 프로세스를 진행 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드레싱을 해줄 생각입니다. 차량 내부 드라잉에 앞서 트렁크 리드에는 트렁크 리드 드라잉 타월을 깔아 놓았어요. 이렇게 트렁크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이 드라잉 타월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타월을 깔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 쓰레빠가 만약 이 트렁크 리드 타월이 없다면 드라잉을 하거나 다른 디테일링 작업을 할 때 흘러내려온 물들이 이 범퍼에 말라서 워터 스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렁크 부위에 꽤나 깊은 수월 마크가 생겼어요. 이 부위는 제가 제대로 폴리싱을 하고 정말 단단한 코팅제로 코팅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부위인데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누구한테 공격을 받았는지 이런 상처가 생겼네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단은 출장도 가야 되고 당장은 폴리싱할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LSP로 일단 보호를 하고 조만간 시간이 되면 이곳 폴리싱을 하는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트렁크에 바를 LSP는 스팽글 케미컬에서 선물 받은 샘플 LSP예요. 이 제품은 믿고 테스트를 해준 분들에게만 제공을 하였습니다. 본 제품의 테스트 후 꼭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발라보고 영상에서 가볍게 느낌을 전달하는 정도로 저는 마무리할게요.
디자인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스팽글 케미컬. 향기는 익숙한 여성의 화장품 냄새 정도? 이 제품은 물기가 있는 상태 혹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오늘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액체형 타입이기 때문에 분산은 잘 되고요. 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작업성은 상당히 좋네요. 한두 번 지나갔을 뿐인데 바로 잔사 없이 닦여 나가네요. 검정색 차량인데도 말이죠. 잔사는 없어요. 그저 제 차의 상처만 보일 뿐. 제가 이 영상 서두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오랜 기간 방치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그때 이 자이노 G8 그랜드 파이널 혹은 신의 국물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차량 바디에 모두 도포해서요 엄청난 쇼카의 광택을 선보여서 제 차를 만질 엄두도 못 내게 하고 출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저만의 보호막이죠. 이 자이노 G8은 도포 후 올라오는 광도만큼은 저도 인정하는 제품이에요. 혹자는 뭐 고체형 왁스보다는 못하다 라는 말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테일러 제품 군들 중에서 이 정도 광을 보여주는 제품 흔치 않아요. 맑고 깨끗하게 쇼룸에 있는 쇼카처럼 반짝이는 광도를 선사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로 부스트업 되는 이 슬립감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에요. PD로서는 빠질 게 없는 제품이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다면 비싼 가격. 비싼 가격은 정말 멘탈을 흔들리게 합니다. 제가 오늘 구상한 디테일링 프로세스는 모두 마친 것 같네요. 딱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신규 구입한 타이어에 한 번 더 드레싱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테일링에서는 타이어 드레싱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처럼 허연 타이어의 색감은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타이어는 드레싱을 발라서 진한 느낌이 올라와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자이노 G8을 사용해서 광도를 한껏 올려보았는데요. 조명 아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은 제 차가 쇼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 실내 탈취제를 안 뿌렸네요. 오늘 사용할 탈취제는 디테일링 포럼 회원분인 서로님이 직접 만드신 탈취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이 탈취제는 서로님이 디테일링 포럼 사회 전국 정모를 기념해서 손수 만들어 온 제품이에요. 정말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벨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붙여서 손수 탈취제까지 만들어 오셨다니. 서로님 잘 쓸게요.